춘천시청 뒤편 주차장입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지상 4층 규모로 청사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시비 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청 사무공간 부족도 해결하고 시민 휴게 공간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을 위한 집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을 충분히 배려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춘천시청 청사가 신축된 것은 지난해 5월 98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달 만에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청사 확장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찬반 토론과 표결까지 가는 경론 끝에 청사 신축 문제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찬성이 과반수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는 시청사가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공간은 왜 부족해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간 활용 등의 여러 문제점은 최근 청사를 확장하고 증축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끌었습니다. 공기 단축 여부, 부실 공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 춘천 삼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전직 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위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춘천시의회 특위의 활동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